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리액트 팬텀 비전 터프 다이나믹 핏 카라 어프로 제품이고요. 이름이 워낙 길어서 제가 순서를 틀렸을 수는 있지만 그 여기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제품명은 온전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은 이제 팬텀 비전 제품이 초창기에 처음에 발매됐을 때 이 제품도 같이 제품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헌데 왜 리뷰를 안 했냐면 사실 그 팬텀 비전 엘리트 터프 제품도 이제 같이 나와서 이걸 기대했는데 같이 FG 제품을 실제로 신어보고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워낙 커서 이 제품에 대한 터프 자체의 그 리뷰 자체를 완전 밀어두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최근에 TF에 대한 이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이키에 대한 TF 제품에 대한 리뷰가 뭐 좀 영상이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랬고요. 이 제품 자체도 제가 초반에 좀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해보자 해서 이제 리뷰를 했는데 뭐 바로 말씀드리자면 더더욱이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추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좀 설명하기 전에 제가 TFR을 신어왔던 좀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TFR을 신었던 거 이제 20살 때 맨땅에서 브라질 디아도라 브라질 터프라는 좀 무거운 터프와의 천연가죽 제품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파루카스 이제 JP 버전의 터프화를 신었었고 아디다스사에 이제 그 다음에 신었던 게 이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이제 이 다음 버전은 마지스타 프록시모 그 이제 피날레 프록시모가 아니고 그냥 마지스타 피날레 X 버전의 이제 롤컷의 그 제품을 신었었고요. 그 제품은 제가 신다가 신발이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발이 불안정해서 그 제품을 이제 사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아마 저렴하게 팔아서 사셨던 분은 아마도 뭐 만족스러운 상태의 제품을 사셨을 것 같고 그렇게 신발을 신다가 이제 사실 최근에는 제가 그 제품 이후로 신었던 건 이 데스포르치 캄피나스 3 터프화 제품이고요. 사실 이 제품에는 제가 지금 계속 만족을 하고 있어서 이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사실 축구화에 대한 구매에 그런 욕구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같은 제품들은 이제 프록시모 초창기의 첫 번째 제품인데 IC 제품이고요. 제가 이제 나이키 강남에서 일할 때 근무화로서 신었고 거의 뭐 365일은 아니더라도 뭐 한 달 내내 이때 두 달 이상 신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비교와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데스포르치 제품은 또 마저 이 제품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사실 이 팬텀 비전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착하고 뭐 띄워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 셋 다 신어본 양말은 지금 보시드리는 것처럼 트루삭스 제품을 신고 다 한 번씩 피팅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준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신고 방 안에서 걸어보고 뭐 15분 이상 20분 이상 계속 걸어다니면서 느꼈던 그것만으로도 이 제품은 내가 신을 수 없는 제품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착화를 하면서 신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제가 더 이상 전달해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 하나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이키의 본격적인 터프화 시장의 진출은 슈퍼 엘라스티코 제가 초창기 때 이제 레플리카룸 TV에 찍었던 그 제품 이후로 이제 프록시모, 프록시모2 그 다음에 이렇게 각 파트별로 이제 높은 레벨의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제품들이 이제 다양화되고 또 이렇게 엘리트 버전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제품 프로 버전의 제품이지만 많은 부분이 엘리트 제품하고 비슷한 게 쓰였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품 자체에 대한 그런 퀄리티를 많이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일단은 가피 쪽을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 있는 건 나이키에서 이제 발목 위에 올라온 축구화에 대해서 나이키 다이나믹 핏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핏 카라 제품이 발에 대한 일체감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디자인적인 걸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게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올라왔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 봉커님 말처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기능적인 요구보다는 다이나믹 핏 카라 자체라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구의 제품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다이나믹 카라를 신는다고 해서
사실 제품의 발에 대한 기능성을 완전히 확대시킬 수 없다는 게좀 생각이고요. 이 부드러운 부분 때문에 발에 대한 밀착감 자체에 대한 그런 기능성으로 저는 좀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의 것들이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그런 뭐 이제 꼭 필요한 거에 대한 의문적인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디자인적인 요구를 아니고서는 이 제품을 왜 이렇게 카라를 계속 써야 될까라는 거는 저는 좀 물음표인 부분이 확실하고요. 일단 가피 자체에 보면 가피 자체는 팬텀 비전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이제 메커니즘으로 쓰여 있고요. 이 앞에 보시면 고스트라고 해서 안에 외피가 있고 안에 또 내피가 있는 이중적 구조로 돼 있어서 신발끈을 감춰주는 그런 제품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발등의 메쉬 구조는 아무래도 밖으로 빠져나오는 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같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ACC라고 해서 All Condition Control, 그러니까 가피가 축구화에서 기능적으로 낼수 있는 환경 부분들에서 일정한의 어떤 텐션이나 공을 찰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다른 브랜드 축구화들도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다 구현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왜냐면 방수 처리나 발수 이런 속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그 회사들도 테스트를 하고 만들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나이키만의 이제 독자적인 그런 걸 내세워서 브랜드화시킨 어느 정도 테크놀로지가 아니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ACC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이키를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제 제품의 등급이 자다 낮고 높아지고 뭐 찐, 짭, 뭐 가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키가 잘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브랜드 축구화나 기능적으로 체감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피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내피와 외피가 같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쿼드핏이라고 해서 안에는 천으로 해서 사면으로 이렇게 천을 이제 텐션을 줄수 있게 하나의 양말처럼 안에가 돼 있는데요, 구조가. 그리고 안에 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스트라고 또써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의 전반적인 약점은 뭐냐면, 양말처럼 해서 위에 끈을 해서 당기기 때문에 발 자체의 텐션을 이렇게 신발끈이 텅이 있는 이제 가피처럼 완벽하게 줄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신발 고스트레이 시스템을 안에 내피해서 신발끈으로 조였을 때, 실제로 제가 느꼈던 이제 제품 발을 잡아주는 강도에 대한 텐션도 실제 팬텀 비전 엘리트 FG 제품, A 제품보다 훨씬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외피 쪽에는 이제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해서 뭐이 오버레이 돼 있는 이 그러니까 PTPU 필름 처리된 이 부분을 특별히 설명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 발에 밀착감을 느낄 수 없게 이 안쪽이나 바깥쪽 이쪽 부분이 이 앞쪽 부분까지 부드럽게 합니다만 좀 딱딱하기 때문에,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끈이 있다면 발을 틀을 잡아서 완전히 구조적으로 발을 감싸서 밀착감을 높일 수 있지만, 이런 디자인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발을 끈을 잡아 조여줄 수 있는 부분에, 발을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에 보조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이런 안쪽과 바깥쪽에 기본적으로 딱딱한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밀착감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이 제품 많이 구매하시고 이제 리뷰를 오신다 생각하실 때 부분은, 내 발에 밀착감을 주는 디자인적인 부분은 확실히 떨어져서 발이 내 발에 딱 맞는 느낌은 부족한 제품이에요. 근데 뭐 발볼이 넓거나 내 발이 워낙 뭐 작은 축구화 신경에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볼 전체에 발에 편안한 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내피에서 그런 느낌을 주더라도 바깥쪽 외피에서 내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 밀착감을 주는 느낌을, 뭐 안에 양말을 신고 이렇게 데스포르 제품 같은 경우 끈을 묶어가지고 발을 양말을 감싸고 있는 신발을 감싸고 있는 걸 이렇게 느낌을 주는데, 그런 느낌 자체가 신발 자체에 떨어지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외피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프로시모 이 제품을 신을 때 느꼈던 거지만, 양말처럼 편한 부분은 있지만 문제점은 확실하게 밀착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일체형 핏에 대한 이 제품들에 대한 제 스스로의 계속적인 느낌이나 이렇게 피드백을 생각해 보면 다른 제품보다 일체감이 떨어져요. 근데 뭐 간혹 일체감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발에 맞아서 발 전체가 뭐이 신발보다 좀더 크거나 그래서 아예 핏대에 발이 안에 들어가서 고정성을, 그러니까 발이 신발 거의 일체하게 가깝게 딱 사이즈가 맞거나, 아니면 발볼이 신발보다 약간 더 커서 뭐 길들이는 상황에서 충분히 신을 수 있는 편안감을 느끼는 부분 때문에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충분히 매력적인 뭐 그런 부분들에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발에 대한 가피의 밀착감은 떨어진다는 게 제 기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이 핏 카라 자체 제품이 좀 만족스럽지 않고 저한테 안 맞았던 부분은 이 뒤쪽에 내장형 힐컵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다이나믹 카라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의 스폰지가 미묘하게 저랑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신발이 신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가 미묘하게 걸쳐있는 이 끝부분이 불편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 제품을 구매할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뒤꿈치 부분이 뭐 기존의 나이키 제품들에 잘 안 맞는다, 아니면 내 뒤꿈치가 좀 더 특별하게 생겼거나 모양이 좀 쉐이퍼가 잘 안 맞는 편이다 하면, 좀 제 이런 제품, 이 팬텀 비전, 리액트 제품 프로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뒤축이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형 힐컷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딱딱해서 불편함을 주는 편이었고요. 안에 쿠셔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뒤꿈치를 감싸온 이 끝에 부분에 쿠셔닝만 있지 뒤쪽에 대한 쿠셔닝은 딱딱하게 없어서 실제로 핏하게 좀 신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웃솔 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되어 있는 좀 충전재를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보면 나이키 리액트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키사에서 이제 루나 폼,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완화해 준 루나 폼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밀고 있는 리액트 폼이고요. 루나 폼보다는 똑같이 가벼우면서 훨씬 반발력이 좋은 형태의 폼이라고 해서, 기존의 루나 폼이 충격에 좀 많이 뭐 꺼지거나 그런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었다면, 리액트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성이 좋기 때문에 폼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충격에 대한 완화라든지 반발력으로 에너지의 보존을 좀 더 한다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아웃솔이 이게 제품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아웃솔 제품 같은 경우 만져봤을 때 딱딱해서 괜찮을까라 생각을 역시 했는데, 실제로 신어보면 뭐 진짜 구두 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히나 초심자가 만약에 이 제품을 신는다고 하면 저는 꿋꿋 알리고 싶습니다. 터프화 제품은 이미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나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그리고 신발 자체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 계속 20분, 30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방 안에 계속 있으면서 움직이며 느꼈던 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불편해서 이거는 제가 터프화로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제 기준에서 그렇고, 첫 시작에 제품을 이걸로 시작하신다면, 뭐 이거에 그 제품이 워낙 만족스러우셨다면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시작의 기준점이 이 제품이고 여기에 모든 게 익숙해져 있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도 신어봤고, 뭐 프록시모 제품도 이전에 신어봤고, 데스포르츠 신어봤고, 아디다스의 파루카스도 신어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 기능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하면, 이건 제가 신을 수 없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냥 신자마자 바로 벗고 느꼈던 거, 아, 이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신발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신발에 대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컨셉에 사로잡혀서 터프화로서의 어떤 뭐 기능적인 뛰어남을 볼 수 없는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팬텀 비전이라는, 그리고 니트라는, 그리고 고스트 레이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이 축구화의 기능적인 면이나 축구화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 터프화로서의 기능을 완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뭐 컨셉밖에 안 남은 축구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팬스텀 비전의 컨셉이 완벽한 축구화, 그러나 신기에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축구화라는 게 저의 설명이고요. 아까 제가 리액트를 하다 중간에 설명을 빠뜨렸는데, 리액트 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간까지 이렇게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폼 자체가 두껍게 있진 않아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발 자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 완화가 써 있는 것 같고, 그 전까지도 제가 이 프록시모 처음 제품을 보여드리면 여기도 루나도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충격 완화해서 리액트로 쓰였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프록시모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웃솔 자체가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근데 그러한 대한
제품 자체에 대한 기능적인 제가 볼땐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제품을 내야 된다는 변화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디자인 컨셉상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건지, 기능적으로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냥 신호만 봐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축구화입니다. 그리고 가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니트가 주는 부드러움에 대한 것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프로시모 원투도 그렇지만 이 안쪽 부분도 그렇고 저쪽으로 전부가 부드럽습니다. 힙컵도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이 부드럽고 감싸기 때문에 발 전체에 대한 밀착감보다는 이제 편안함을 높일 수 있는 신발이었는데, 편안함은 있긴 한데 매우 어정쩡한 편안함이에요, 이 가피조차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제가 볼때 불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데스포르치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축구화를 뭐 구매할 더 이상 생각이 없어졌다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볼때두 가지 자체의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의 유연성이나 편한 안정감을 볼때이 제품이 주는 이 아웃솔의 딱딱함 자체가 되게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좀 이야기를 들어가자면, 마지스타 피날레 X 제품을 제가 터프,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거랑 똑같은데 그 제품 자체는 왜 팔았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일체형통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체형통이 주는 발에 대한 밀착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그 이제 피날레 X 터프 같은 경우 전 발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신발은 팔아버렸던 거고, 데스포르치로 왔는데, 뭐 사실 지금은 이 이상에 대한 터프화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뭐 사실 터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뭐 사용했던 제 기준점, 그리고 이 디자인 컨셉에 대한 걸 제가 뭐 해설이나 주석을 좀 붙이자면, 정말로 컨셉 자체의 신발이 터프화가 사로잡혀서 이 팬텀 비전이라는 컨셉의 신발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충분히 다잘 구현된 신발이지만, 신기에는 정말 제가, 그러니까 초심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나이키를 워낙 좋아하신다면, 뭐 신어보신다면, 뭐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정보라든지 다른 부분의 분야에도 깨어 있으시다면, 이 제품보다는 이 가격 대비 뭐 데스포르치의 다른 또 중고가에도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 생각이 들고요. 이 나이키 신발이 자체에 대한 좀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생각보다 리뷰를 하면서도 뭐 열변을 토하듯이 말을 했는데, 나이키 전 직원이었지만 최근에 나오는 나이키 축구화를 좀 보자면, 사실 제 기준적으로 이 터프화 같은 경우 너무 좀 기대를 했긴 했지만, 생각보다도 뭐 실망을 예상했지만 더 실망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스타일을 즐긴다는 거 좋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런 신발들의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이키 TN4 AC 이제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선 리뷰로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먼저, 아무래도 나이키 쪽에서 먼저 받아서 출시 전에 제 영상에 올라온 걸 받아서 미리 받으셔서 지금 리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리뷰 영상을 보고 좀 기대하고, 실제 이제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제품이 떴길래 가서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좀 봤는데, 생각보다 제품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아마 추후로 나올 나이키 TN4 8에 대한 제품에 대한 리뷰도 아마 저나 뭐 공코님이 리뷰를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팬텀 비전에 대한 축구화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진짜 개인적이고 그런 리뷰를 해드렸고, 사실 뭐 객관성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리뷰에 대해서, 이 축구화에 대해서 객관성을 바라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저의 주관적인 이런 견해들이 축구화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보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좀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뭐 저의 이 축구화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